Times. 네, 이번에 헤비 에이지드 로즈우드입니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네시 특집해서 네시 4대를 먼저 쭉 달려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헤비 에이지드 모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헤비 에이지드니까 한번 프로파일링 간만에 해주실 수 있나요? 김현 기타. 왜요? 이게 기타를 김현이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러다가 그 쇠질하러 가느라고 방치해갖고 다 안 녹슬었어. 안 녹슬었어. 자기 쇠질하느라 기타가 쇠질되고 있는 걸 몰랐구나. 그렇군요. 네, 막 그리고 각종 도구들 근처에 있었나 봐요. 아~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래서 헤비랠리? 헤비하게 맞았네요. 이거 이거는 원반한테 맞은 거 그렇군요. 아니에요? 아, 그 헤비랠리라는 게 무거운 거에 무거운 걸로 깠다고 해서 헤비랠리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얘 아팠겠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로 깠어요. 야, 이거. 와, 이거. 그렇군요. 네. 김현 PD님의 막 아령으로 까고 막 그랬나 봐. 김현 PD님의 쇠질랠리. 쇠질랠리. 아,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뭔가 무거운 걸로 깠기 네. 때문에 헤비랠리가 아주 네. 참신한 네. 개념이었네요. 네. 헤비랠리를 지금까지 네. 전혀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무거운 도구로 까면 헤비랠리다. 네. 알겠습니다. 네, S67 헤비에이지드 지금까지 오늘 한 기타들이 점수를 다 뭐 당연히 4시답게 너무 잘 받았는데요. 첫 시간에 저희가 텔레로 시작을 했잖아요. 텔레가 81, 82 이렇게 예. 나왔고요. 그리고 84.5, 83.5 오늘 헤비에이지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75만 원. 뭐 이거는 헤비에이지드라고 뭐 돈을 더 받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이제 탄머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비에이지드 되면은 랠리 값만 한 6,700이 붙는단 말이에요. 네, 네. 특히 이제 울트라 헤비 랠리그로 가게 되면은 뭐 기타 값 뭐 1,600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뭘로 까길래 울트라 헤비로 까? 땡크로 까나? 이게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아, 울트라 헤비 랠리는 네. 뭘로 까는 거야, 뭘로 대체? 까는 거야? 와. 아, 그렇군요. 네. 야, 이거 뭐 전혀 랠리의 새로운 개념. 아, 그거 무게 드는 값이구나. 와, 아, 예. 비쌀 만하네. 얼마 힘들겠어. 네. 알겠습니다. 머피 이런 거 아니야, 진짜? 3대 한 700 치는 거 아니야? 네. 아, 오늘 세질에서부터 좀 컨셉이 진짜. 좀 이상해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게값이었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랠릭이 다른 수준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랠릭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뭐 반가운 소식이죠. 아, 진짜 잘 깠어요. 네, 헤비에이지드 375입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미디엄 C쉐입 4개, 고토 빈티지 헤드 머신, 터스크 41.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610호 21프렛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넥과 미들의 롤라 빈티지 블론드, 브릿지의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 이제 팬더 M 트윈리버브에다 놓고 치는데 어우, 이게 더 뭐랄까 더 올라오네요. 더 하이가 톤도 너무 좋아요. 아. 엘도를 뭔가 약간 애쉬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맞아, 하죠. 맞아, 맞아, 이 맞아. 롤라 픽업이. 마샬이죠.
굴러간다 굴러가. 베알리스트고요. 굿굿굿굿 레드 라이거 개인 한번. 와. 벌써 좋죠. 빨리 좋아요. 시로 네.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타 좋네. 자, 이렇게 반주까지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 턱으로 한 줄 평어드릴게요. 깊은 소리, 좀 안정된 톤, 게인도 잘 먹고, 좀 우리가 내쉬를 다섯 대씩이나 했으니까 내쉬 전반적인 거에 대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내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게 사실 사운드는 뭐 지난 시간하고 뭐 큰 차이가 네. 없는데 뭐 랠릭이 헤비 에이지드로 들어가더라도 추가감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네.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현질 내쉬 이렇게 드렸는데 현질 내쉬 서비스 팍팍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질을 했더니 그래? 헤비랠리 서비스 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단한 서비스예요. 그렇죠. 머피랩에 비하면 머피랩은 울트라앱이니까 네, 이거 무게값이죠. 네. 이거 두 개 더 사야 돼요. 맞아요. 랠리 값이 700이니까 아. 이거 두 개를 더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헤비에이지드 오늘 같이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짜잔. 조금씩 다 올랐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4점, 평균 점수는 84점입니다. 이게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를 하나 더 주셨고요. 네. 저는 디자인을 하나 더 줬어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네, 관점 차이이기는 네. 한데 이걸 줘? 가성비가 좋네. 네. 이걸 줘? 디자인이 예뻐졌네. 네. 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83.5에서 84점으로 다시 올라서 첫 시간에 SU7 첫 시간에 했던 미디엄 에이지드하고 동점이 나왔습니다. 84.5. 하지만 뭐 내쉬에는 이미 워낙에 높은 점수의 기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사실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 지금 기타함의 스쿼드 탑10 보면 1위가 여전히 내쉬 S57입니다. 네. S5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88.33으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얘 때문에 내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85.5, 아까 84.5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지금 84.5가 이 전체 스쿼드에서 4위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하지만 뭐 얘 때문에 S57 하나 때문에 뭐 얘네들은 다 그냥 뭐 불운해. S57이나 6위가 하나 또 나온 다음에 네. 사운드가 엄청나게 좋고 헤비에이지드로 한 다음에 가격대가 299만 원이면 88점 그 넘어가겠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려면 은총이가 와야 돼요. 은총이가 와야 원래 은총이가 이제 점수를 막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은총이가 오고 안 오고가 점수 차이가 한 2점씩 납니다. 네. 평균으로 땡기면 그러니까 혼자서 막 90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통해서 언젠간 내쉬든 어떤 브랜드든 90을 넘는 스쿼드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88.3 턱 밑까지 쫓아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내쉬들은 SO7 때문에 전혀 길을 못 펴고 있지만 내쉬는 기본적으로 80점대 초중반이 워낙에 튼튼한 브랜드니까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불만족할 네. 그런 기타들은 없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시 같이 보셨고요. 오네시 특집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